자, 저희가 역시 또 광고를 좀 바꿨죠. 마이크 왔다 갔다. 아, 이건 좀 너무 없어 보인다. 아, 그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정프로 과로사할 것 같아서. 네. 네, 우리 또 김프로님 근데 생각보다 잘하셔가지고 저는 나?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 그런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근데 너무 쑥스럽더라. 네. 어쨌든 네? 네. 별대리. 연말엔 연말 연시에는 정말 특히나 지금 뭐 꼭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경찰이 음주운전해서 엄청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에이, 아니 진짜 음주운전 저는 진짜로 네. 아니, 말로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는데 네. 진짜 맥주 딱 한 잔만 먹어도 옛날부터 안 했어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대리 뭐 하세요. 근데 그게 꼭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대. 네.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네, 절대 왜 그런 짓을 해?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 별대리 아, 부르기도 편합니다. 그냥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요. 빅스비. 네, 앱 깔 필요도 없고요. 네, 별대리 불러줘 이렇게 하면 그냥 저 있는 데까지 네. 아, 찾아서 온답니다. 그래. 별대리와 함께 연말연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먼저 세 가지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는요. 뭐 분석 기사, 전망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사가 하나 좀 났는데 새해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이 5 시대의 3C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까? 원래 이제 뭐 연말 되면은 네. 내년에 뭐가 뜨고 뭐가 지고 할 때 네. 신조어 같은 것 좀 만들고 뭐 이렇게 대표되는 뭐 이렇게 축약어 같은 것들을 만들면 딱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꽤 괜찮은 축약어, 신조어 같은 것들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5G 시대가 열리죠. 우리 한국이 이제 제일 먼저 열었고 사실 2019년도는 주시장에 있어서 5G를 빼면은 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반기 일정 기간 지나서부터는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KMW를 비롯한 이 대장주들이 네. 저점 대비해서 뭐 10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시세 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5G 관련 주들에 올라탄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어떤 굉장히 극명한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5G 시대가 한국을 넘어서 이제 중국, 미국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된다라는 측면은 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왜? 어쩔 수 없이 뭐 다 준비하고 있는 건 다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5G 시대에 과연 어떤 주식 군들이 뜰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콘텐츠 클라우드 뭐 이런 3C인데 이 콘텐츠 클라우드 하나가 뭐냐면 커넥티비티예요. 커넥티비티. 네, 그러면 이제 연결한다는 거예요. 커넥티비티가. 네. 그래서 이 5G 시대에 여전히 통신 장비 부품 업체들 좋을 거고 네. 그다음에 콘텐츠 같은 것들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 이 콘텐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장. 네. 뭐 우리도 사실 지금 이거 클라우드로 서비스 받아가지고 전송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자체 서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클라우드를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도 연에 두 자리로 성장한다. 그래서 오늘 조선비즈에서 이 기사를 다뤘는데 차트가 하나 친절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5G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5 통신 장비 주들이 많이 늘었는데 사용자가 늘면 당연히 통신 인프라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2019년에 5G 휴대폰의 출하량 전망이 한 1,300만 대 정도 돼요. 5G 출하량이 1,300만 대. 네, 5G 휴대폰. 네. 네. 그런데 2020년 예상컨대 한 1억 6,400만 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억 6,400만 대. 한 5G 2021년에 3억 9,300만 대. 그러니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5G 이 폰에 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부품이나 이런 것도 좋고 또 어쨌든 사용자가 는다는 건 그만큼 통신 인프라 더 많이 깔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보면 2019년에 글로벌 OTT 오버 더 탑의 그 시장 규모 그러니까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네. 서비스죠. 이게 310억
달러 정도를 받는데 2021년 가면은 이게 367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 어제도 보니까 넷플릭스를 새로 추천하는 OTT 시대에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리포트들도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 네. 어쨌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 늘면서 OTT 시장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는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아마존에서 거의 독주를 한다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강자로 나오고 네. 있고 중국의 뭐 알리바바 이런 것들도 중국 내부의 이 클라우드 시장을 40% 정도 선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16%, 2020년도에 17%, 그리고 2021년도에도 16%.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산업이 16% 17% 이거 매년 성장한다는 건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이 저성장기에. 그래서 이 5G 시대 그리고 OTT 같은 이 콘텐츠 비즈니스의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는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이 는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보면 네. 뭐가 어른거리지 않으세요? 5G, 글로벌 OTT, 클라우드 시장. 뭐가 어른거린다고? 어른거리잖아. 이 세 개 딱 얘기를 하니까. 삼성? 네.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마이크론 반도체 이런 게 어른거리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뜨는 것들 중에는 사실은 2017년도, 2018년도에 그 반도체 극호황기보다도 훨씬 가격적으로 다운됐는데 왜 사상 최고가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G 휴대폰 자체가 늘면서 휴대폰 비즈니스가 좋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애플에서 이제 5G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OTT 시장이든 뭐 클라우드 같은 이건 다 서버에 관련된 그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2017년도 2018년도에 그 서버 DRAM 쪽에 초과 수요를 만들어서 반도체 빅사이클을 만들었던 이 플랫폼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과연 이 재고 소진을 한 상태 재고 소진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새로운 수주 발주를 얼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환경이 3C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결국 저는 세미컨덕터 네. 반도체로 네. 반도체로 귀결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연말 중에는 네. 2020년에 대한 주시장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긴 한데 2020년도도 보면 광범위하게 오르지 않고 네. 어떤 특정한 섹터에 대한 집중 그리고 양극화라든지 어떤 디커플링 같은 것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신과 함께와 여러분들이 호흡하시면서 제대로 된 종목군에 좀 몰아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데 좀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프로? 저희는 이제 그 3C 중에 콘텐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5G 시대의 콘텐츠 다 해당이 있네, 그죠? 우리요? 콘텐츠고 우리도 클라우드 쓰고 있고 커넥티비티 하여튼 5G로 우리 거 많이 듣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안 되는 건 없지. 아는 회사가 없죠. 자 그럼 신과 함께도 5G 시대 컨텐츠 네. 강좌로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릴까요? 탄핵 이후에 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오늘 시니컬합니다. 네? 시니컬해요. 오늘이요? 네. 제가 그렇습니까? 어제 야근하더니 그 야근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11시 반까지 방송했다고? 아니에요. 아, 저도 했어요. 아니, 같이 하셨잖아요. 네? 예. 같이 했어요. 자. KBS 트럼프의 지지율이 약간도 아니고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제 땅땅땅 했잖아요. 네. 펠로시 이 저 민주당 하원 대표가. 근데 이상한 사람 내가 봤거든. 네. 검은 옷에 딱 입고 와가지고 무슨 약간 검은 옷이니까 전승사자 같은 네. 느낌이잖아. 근데 그 의사봉이 거의 하얀 색깔이야. 땅땅땅 하니까. 우리나라 국회 쪽에서도 보면은 막 뭐 통영대문 한쪽에서 환호하고 한쪽에서 막 야유하고 그러잖아요. 민주당 일부 의원이 환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펠로시 의장이 딱 보니까 딱 째려보더니 스톱 딱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역풍을 두려워한다. 지금 환호할 사항은 아니다. 역풍 이미 온 것 같은데. 역풍이. 근데 왜냐하면 이게
매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슬픈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인데 거기다 환호성을 보내니까 아, 저 눈치도 없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화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공화당의 베리 로더밀크라는 의원은 야, 이거 완전히 옛날에 우리 친박이니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거 원조 친트인데. 친트? 예. 친트럼프. 뭐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반역죄로 고발당할 때 그때 당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민주당이 더 반론권을 안 준다. 예, 트럼프를 예수에 비유하는 거. 아, 이건 좀 오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빌라도가 나왔어요. 예, 민주당이 빌라도인데 반론권을 너무 안 더 안 준다. 뭐 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탄핵 전과 탄핵 후에 어떤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갤럽 CNN이 갤럽 여론조사 CNN은 반 트럼프의 선봉장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지율이요 45%가 나왔어요. 지난 10월에 지지율이 39%였거든요. 야. 그러니까 6% 포인트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계속 의회에서 탄핵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6%나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반대로 탄핵에 대한 찬성률은 52에서 46% 오히려 6%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제 유세 중에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뭐라고 하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빨리 보내라 상원으로 네. 떨고 있니 왜 안 보내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탄핵의 역풍이 불고 그래서 이 지지세가 집결했다. 네. 트럼프 쪽에 보수 지지층이 집결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탄핵이 발의되고 막 이럴 때 미국의 경제 지표 주가와 탄핵이 의결된 어제 경제 지표 주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 어제도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 네. 또 경신하잖아요. 거기다 어쨌든 미중 무역 합의 이 부분도 개선이 된 거고 또 경제 지표가 11월 이럴 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경제 지표가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탄핵이 남의 동네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 지표도 추락하고 주가도 빠지고 집값도 흔들흔들하고 미중 무역 갈등은 더 악화되고 네. 중국이 더 개기고 나와서 대도 안 사준다고 막 이렇게 했어도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결집이 됐었겠냐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뭐 정치적인 결집 현상도 일부는 반영됐겠지만 현재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주가 지수 네. 저는 주가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77번인가 뭐 네.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취임하고 나서 뉴욕 증시 신고가가 177번인가 나왔다고 이런 대통령이 없다고. 야, 근데 177번을 이제 세고 있나? 그냥 뭐 세는 것 같더라고. 아. 네. 하기야 거기 백지신탁 했긴 했어도 자기도 주식 많거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트럼프를 부동산 재벌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완전 주식 투자자예요. 네. 아 뭐 그런 거 셀만하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자랑해야 어쨌든. 되니까. 하여튼 뭐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 보면 네. 이 금융시장의 지표라든지 이 저 주가 지수의 자산시장의 가격이 추락한 만약에 어떤 의미로도 추락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반대로 또 빠질 것이다. 원수를 써도 안 될 네.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과연 1년 동안 1년 남은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가 계속 아틀라스처럼 떠받치고 있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야,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뉴스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연준의 그 레포 입찰을 하는데 예. 그 한도에 미달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는 뭐 뉴스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건 좀 해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레포라는 게 아시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뭐 많이 들어서 뭐예요? 이 단기 그 자금 그 빌려주고 있잖아요. 아, 그거 아시잖아요. 레포가 이제 정식 명칭은 아마 이걸 거예요. 리퍼체이스먼트 어그리먼트라고. 리퍼체이스먼트 그러니까 되사주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를 이제 통상 금융시장에서 줄여서 레포다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사준다는 게 뭐예요? 어떤 채권을
주고 일종의 담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퇴사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갖고 있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하루짜리 레포가 있고 기간물 레포가 있어요. 통상 그래서 하루짜리를 오버나잇 레포라고 부르고 예, 기간물 레포라고 이제 그 하루짜리 넘어가는 거를 며칠물 며칠물 해서 기간물 레포라고 하는데 어제 연준의 이런 레포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뉴욕 연준이거든요. 네. 여기서 14일짜리 2주일짜리 기간물 레포 입찰을 했는데 한도를 얼마를 준다고 그랬냐면 대충 350억 달러 줄 테니까 들어와라. 40조. 예. 네. 그 정도 350억 달러 줄 테니까 은행이든 뭐 금융회사에 들어오면 필요한 애들. 예. 그 채권 갖고 와라. 그럼 14일 동안 내가 갖고 있다가 니네 대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게 매번 자금이 쏠려서 몰리다가 350억 달러에 못 미치는 312억 달러만 응찰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나 좀 달라고. 원래 한 100억 불 풀면 한 200억 막 요청을 네, 그렇죠. 했었는데 경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례적이다. 아, 그래서 아, 내년 이제 14일이면 내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 연말 자금을 대충 이 금융회사들이 마련해 놓고 있어서 이제 급하지 않구나. 어느 정도 이제 레포로 계속 불안한 단기 자금 시장을 계속 공급했던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어제 낙찰된 기간물 레포 금리가 대충 한 1.5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레포의 구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맡기는 채권이 굉장히 네. 우량해 국채야. 네. 네. 그러면 이거 안전한 거니까 금리 좀 낮춰주세요. 담보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조금 그거보다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채 거다. 이런 거? 회사채까지는 안 해주고요. 네. 정부기관채 뭐 이런 거, 공사채 같은 거. 네네. 이런 거는 조금 더 높은데 어쨌든 하루짜리 금리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결정이 돼서 어쨌든 일부에서는 아 이거 불안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고 내년까지는 봐야 된다 이런 네. 입장들도 있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계속 단기 자금을 공급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급한 자금들은 일단 조금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옆에 있는 기사를 하나 보니까 웰스파고에서 네. 내년 3월에 금리가 저 주가가 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어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3월? 네, 내년 3월에 네. 네, 왜 풋옵션이 이제 많이 거래되는 그런 얘기했는데 내년 3월이라는 게 연준에서 내년 3월 말 4월 초라는 게 연준에서 얘기한 아 우리가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기한이거든요. 네. 그게 끝나버리면 아마 주가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어쨌든 지금 그 랠리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몇 군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그 레포 관련된 뉴스가 약간 좀 어렵다 보니까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왔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네. 김아무개님,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어서 개인에게 돈 빌리는 게 레포라고 생각하면 편할까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네. 네. 레포는 네. 지금 말씀드린 레포는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은행들 네. 은행들이라든지 금융회사에다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걸 지금 현재 지금 네. 여기가 얘기하고 있는 신기한 금융상품 맞네 말씀하셨는데 개인들은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기관간 네. 한다는 거. 예. 이마트몰 방에 저거 맞습니다. 네. 레포는 담보, 콜은 무담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오늘 김일구 상무님,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시는 날입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김일구 상무님 만나겠습니다.